구독자 73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커플 유튜버 나르앤 나르씨가 결별 소식과 함께 이유를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르앤 나르씨는 커플 유튜버로 2019년 7월 첫 활동을 시작했죠. 이후 지난 5월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아 결별설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 7월 나르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별 사실을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어제였던 7일 나르앤 나르씨 유튜브 채널에는 3년간 감사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죠. 해당 영상은 지난 7월 18일에 촬영된 영상으로, 나르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늦게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나르씨는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짧은 차이나에 연인에서 친구로 3년이라는 시간 연애의 끝을 정리하려고 한다라며, 연애의 결말을 받아들이고 동업자로서의 관계를 정리하기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금 더 어른스럽게 저희답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며, 진짜 감사하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나르앤 나르씨가 아닌 나르와 나르씨 각자 개개인으로서 서로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르는 저는 이제 개인 채널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나르씨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의 채널명을 바꿔서 또 다르게 활동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죠. 또한 그는 사실 나르앤 나르씨라는 큰 채널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서로 차질도 많았고 트러블도 많았다라며, 연인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동업자와의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잊지도 못해 둘 다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버텨왔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나르씨는 헤어진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원래 정말 잘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 서로 성격 차이도 크고 가치관 차이도 컸었다. 그걸 이해하고 맞추려 하는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많이 있었고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죠. 더불어 향후 채널 계획에 대해 나르는 저희가 함께 나온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나르씨가 단독으로 나온 영상 외에는 일주일 내로 전부 삭제를 할 예정이고, 무언가 계약이 걸려있는 것들만 잠시 보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커플이었는데 헤어졌다니 아쉬움이 크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각자 활약 기대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